50일 완성 영문법 문장 훈련 Training 26 수동태 기본 문장 만들기입니다. 자, 이번 트레이닝부터 수동태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요. 자, 수동태는 말 그대로 누가 어떻게 되었다 라고 표현할 때 많이 쓰는 게 수동형이죠. 자, 능동형 문장은 원래 이제 주어 쓰고 동사 쓰고 목적어 써서 누가 무엇을 어찌어찌 하다 라는 문장 형태인데, 수동태는 누가 어떻게 되었다 라고 표현할 때 쓰는 문장 형태예요. 이게 특히 영어에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쓰진 않는데 영어에서 워낙 수동태 문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동태는 반드시 연습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수동태가, 그러니까 이 문장이 수동태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문장 요소 중에서 동사거든요. 동사에서 드러내고 있는 게 여러분 뭐죠? 바로 또 시제죠. 시제. 시제이기 때문에 시제와 결합한 수동태, 조동사와 결합한 수동태 이런 모습들을 또 우리가 연습을 해줘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수동태에 대해서는 공부가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심화해서 가기 전에 수동태의 기본 문장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수동태의 기본 동사 형태는 바로 비동사 플러스 PP. PP는 과거 분사라는 소리죠.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 과거 분사 형태고, 과거 분사 형태는 보통 이제 동사에 ED를 붙이는 형태인데, 불규칙 동사의 과거 분사는 그 동사마다 다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각 동사마다 과거 분사의 모양을 정확히 모른다라고 하면 교재 뒷부분에 있는 교재 부록을 참고해서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수동태 문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좀 쉽게 보기 위해서 원래 능동형 문장에서 수동형을 바꾸는 형태를 한번 볼게요. 능동형 문장 형태를 보면은 This book changed my life.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책이 바꿨다, 내 삶을. 자, 근데 이거를요, my life, 내 삶이 변화되었다. 이 책 한 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능동형에 있던 목적어를 주어로 빼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은 변화가 된 거죠. 그럼 수동형으로 BPP로 표현을 해야 되고, My life는 3인칭 단수니까 is를 쓰는데 과거로 시제를 잡을 거라서 was로 가고요. 그 다음에 change란 동사의 PP형 changed, so was changed가 동사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 의해서 라고 하면은 by 붙여서 by this book. 자, 우리 수동태 문장 읽어볼게요. My life was changed by this book. 한 번 더. My life was changed by this book. 이렇게. 자, 우리 세 가지 문장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수동태 문장으로 그냥 바로 볼게요. 원래 미국인들이 공부할 때 우리처럼 능동형 문장을 쓰고 그거를 바꿔서 수동형으로 바꿔서 또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바로 그냥 수동태 문장들을 뽑아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그렇게 연습을 좀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스마트폰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이 된다. 자, smartphones 주어, 사용이 된다. 자, 여기 부분은 이제 비동사 플러스 PP로 수동형으로 are used. 이 문장 자체의 시제가 현재면 are 그대로 가는 거죠. So are used by many people. 자, 전체 문장 smartphones are used by many people. 같이 smartphones are used by many people. 내 차는 매주 토요일에 세차가 된다. 그럼 내 차, my car. 자, 세차가 된다 라고 하면은 BPP is washed 들어가고요. 세차된다, 매주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라고 하면 시제, 또 현재 시제를 쓰죠. 그래서 현재 형태 is를 쓰고 BPP형 washed. So my car is washed. 매주 토요일마다 every Saturday. 자, 전체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My car is washed every Saturday. 한 번 더. My car is washed every Saturday. 하나 더요. 그 컴퓨터는 그에 의해서 수리가 되었다. 자, 그럼 내 컴퓨터, my computer, 수리가 되었다. BPP로 동사 잡아야 되죠. 자, 근데 시제가 수리되었다요. 과거요. 그럼 이 비동사로 과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was fixed, 그에 의해서 by him. 만약에 내가 얘기를 할 때요, 컴퓨터가 수리가 된 게 중요한 거지, 뭐 그에 의해서 됐는지, 뭐 그들에 의해서 됐는지,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by him은 빼고 The computer was fixed. 이렇게만 쓰셔도 됩니다. 자, 우리 전체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The computer
was fixed by him. 한 번 더. The computer was fixed by him. Excellent.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트레이닝에서는요. 스톰트의 기본 문형에 대해서 제대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 만들기로 들어갈게요.